라쥬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반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보면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승에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라면 스프 MP에 대한 리뷰 다시 해볼게요. 라면 스프라는 이름이 너무 좀 촌스럽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었냐고. 저는 흙수저 집안이어서 어렵게 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라면 많이 먹었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또 좋아해요. 지겨울 만도 한데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국물보다 또 익숙하고 맛있잖아요. 주식을 해보니 제가 뭐 100분 넘는 분한테 뭐 강의는 정말 1000분 가까이 한것 같고 실제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머리로는 아는데 성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란 것은 첫 번째 큰 변동성이 있는 이 장이죠. 비트코인보단 적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타이밍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가치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가치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량주 가치 투자의 어려운 점은 굉장히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겠죠. 그래서 주식이 쉽다면 아무도 돈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따잖아요. 그건 그분이 전 숙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공부만 한게 아니라 이 주식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고 파는 능력,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우리가 대학 가려면 국영수 세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과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듯이 주식도 약간 종합적으로 지식과 그다음에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요새 분들은 지식은 충분한 것 같은데 훈련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3,134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3.7%가 됐습니다. 더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왔죠. 그때 저희 포트는 기아랑 삼성화재, OCI를 진입을 제가 다 했고요. 수익률이 몇 프로였죠? 9월 2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8 정도 됐어요. 그런데 더 샀죠. LG이노텍, 한국토지신탁, PI 첨단 소재는 좀 하락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바닥을 찍었던 2916포인트 코스피가 됐던 시점에서는 기아가 좀 상승했네요. 기아가 좀 상승하고 삼성화재는 뭐 비슷했고 OCI가 좀 하락했죠. 15일인 금요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0.81로 자 마이너스 3.7 정도까지 하락한 시장에서 마이너스 0.8은 잘 방어했죠. 좋은 종목을 고르면 여러분들 방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아 뭐 소폭이지만 상승했고 삼성화재가 상승했네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대신 OCI는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계란을 안 담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추천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 각 분야에서 그래도 최근 대장주고 흐름이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저는 그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훈련 더 되신 분들은 더 많은 수익 내시면 좋은 거고요. 자, 저는 세 가지 MP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라면 스프 MP는 가치주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럼 집밥 ETF MP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냥 집밥은 익숙하지요.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ETF로 하고 있어요. 종목 고르는 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성장 섹터의 ETF 위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밀키트 MP라는 게 있습니다. 캠핑 가서 오래 기다릴 수 없잖아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건 레버리지 써서 월적립으로 하는 MP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 MP가 특징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뭐 라면 스프 MP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집밥 ETF MP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리튬 2차전지, 그 다음에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이거는
그 경제적 혜자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그 종목들 주로 선정되어 있는 ETF고요. 글로벌 자율주행, 그 다음에 글로벌 럭셔리는 명품. 요새 TV 광고 엄청 나오죠. 저는 명품 백을 사는 게 아니라 명품 ETF를 사고 있는 거죠. 제 안사람한테도 명품 백을 사는 것보단 이 ETF를 사라! 자꾸 얘기해갖고 혼나기도 합니다. 예, 돈 벌어서 꼭,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분 좋은 거 사주세요. 주식으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클린 에너지, 글로벌 BVI 잭티브,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로 그냥 꾸준하게 사 가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하락하기 전에 전 수익 실현을 다 해서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밀키트 앤피는 네, 이것도 매일 적립식으로 3배짜리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다가도 금방 수익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맞는 원칙을 갖고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저희가 SK케미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보유하고 있었다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 사시라고. SK케미칼을 제가 예, 요때 샀죠, 그때. 요때 사서 요때 매도를 했어요. 요때 매도를 했는데 쭉 내려가서 다시 살까 했는데 전이 주식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오른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뉴스를 보면 SK케미칼, SK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예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주식에 반영돼 있냐? 아니에요. 안 반영돼 있어요. SK케미칼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모펀드들이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헤지펀드들이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 팔아서 뭐 배당을 하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SK케미칼은 예, 그냥 무상증자 카드를 들이밀었어요. 예, 줄을 더 늘려줄게. 근데 그럼 뭐합니까? 가격 떨어지면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아, SK케미칼은 주주우선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리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거는 단호하게, 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수를 좀안할 계획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거예요. 최근 제가 예, 솔브레인 땡땡땡 뭐 이런 거를 꽤 오래 갖고 있었어요. 급등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급등을 한 17.53 했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일봉일 때 올랐죠. 주봉일 땐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매집했어요. 네, 한마디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물타기가 아니라 이 회사 주식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가 그냥 좋은 주식이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저기죠. 액면 그 기업 분할하면서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사 모은 겁니다. 왜? 이 회사 좋은 회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니까. 그랬다가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가치주 장기 투자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돈벌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참아내시고 끝까지 이 회사를 믿고 매수하신다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15일자로 그동안 정말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서 감수해서 15일날 예, 마이너스가 떴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플러스로 17% 올라가는 동안 제가 매도를 한 거죠.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할 거고요. 더 떨어지면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회사를 정말 믿고서 매매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 제가 하락 구간 동안 수익을 못 냈냐? 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종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 제가 추천, 이 위험해서 추천드릴 수 없어서 그냥 제 매매 거래 내용만 갖고 왔는데 예, 대원 땡땡 예, 이런 주식들은 13일 날 급등해서 수익이 났고요. 예, 위지 땡땡. 요거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15일 날 수익 냈고, 15일 날 일진 땡땡이죠. 네. 요런 종목들 다 수익 내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주식 알려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 아셔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사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급등을 하면 팔아줘야 돼요. 팔아서 수익 내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이게 훈련이죠. 예, 운전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차만, 장롱 면허만 갖고 있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 훈련 열심히 하시고 도로주행 잘해서 정말 잘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OCI 저희가 한 번만 볼게요. 이번 하락 구간 동안 OCI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락하죠. 쭉 하락하는 동안 제가 뭘 했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하지 않았고 여기 파란색 S는 팔았단 얘기입니다. 예,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십자선이 뜨면서 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매도를 해버렸어요.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 지금 상승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재매수했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유지를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손실률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CI를 S시그널에서 보면 이 부분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리했다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다시 산 거죠. 다시 샀다가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예, 매도를 한 거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주식을 지키는 방법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라면스프 매매 MP는 현재까지는 요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참고하셔서 수량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 주나 해서 요거 변동이 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팔건 파시고 지금 실제 기아나 삼성화재는 예,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일부분 팔아 버리는 거죠.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흐름이 계속 상승 흐름이다. S 시그널 보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진입 관찰 말씀드릴게요. 기아, 삼성화재우, 두산바켓은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실 수 있으면 뭐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안내가 주식 매수하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꼭 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사람의 그 흐름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 주가가 확실히 반등했다고 볼수 없으니까 조금 천천히 예, 지켜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